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강풍과 산불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습니다. 소방헬기가 뜨지 못할 정도의 강풍을 타고 동해안 산불이 엄청난 기세로 번졌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오후 들어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8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축구장 500여 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주택가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강릉 산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동훈 기자. 네, 강릉 산불 현장입니다. 자,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될까요? 네, 강릉 산불은 불이 난 지 8시간 만인 오늘 오후 4시 반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잡았지만 잔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여전히 동해안 일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남아있는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사이 진화대원 200여 명을 재발화 위험 지역에 투입하고 열화상 드론 등을 통해 뒷불 감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부터 시작된 강릉 산불로 축구장 530개에 이르는 산림 379헥타르가 불탔고 주택과 펜션, 축사 등 71채의 시설물이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릉시는 긴급 대피한 주민 600여 명 가운데 집을 잃은 이재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뭐 피해가 크긴 합니다만 그나마 비가 와서 천만다행이군요. 오전만 해도 진화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강릉에는 순간 최대 초속 30m에 이르는 강풍이 불면서 진화 작업에 애를 먹었는데요. 특히 상공에는 초속 60m에 이르는 강풍이 불면서 초대형 진화 헬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대원을 중심으로 지상 진화에 주력하며 산불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오후 2시 40분 들어서는 초속 16m 정도로 잦아들면서 초대형 헬기 한 대와 대형 헬기 세 대를 산불 진화에 투입하면서 진화 작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오후 3시 반부터 30분 동안 5mm 안팎의 소나기가 산불 현장에 쏟아지면서 진화율이 빠르게 올라갔고 결국 산불 발생 8시간 만인 오후 4시 반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강릉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